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네, MG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하나는 잡드랍잡짱. 접수 오늘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오라! 아니, go. 오늘 처음이신데 멘트 왜 웃었네요? 너무 짧아서. 근데 이게 다들 매번 해도 까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재능이 있나 봐요. 암기 잘하시는 걸로. 방송에 재능 있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매번 했는데 매번 네. 까먹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매번 하는데 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저 방송 욕심 있어가지고. 아, 요즘에. 최선을 다해서 외워봤어요. 아, 진짜. 아, 그럼 방송 욕심 있으시구나. 오늘 좀 멘트를 많이 우리 농사님께 좋아요, 좋아요. 넘겨드리는 걸로. 오늘 조금 사연이 짧거든요. 평소보다는. 아, 그래서 네네. 많이 채워주실 네, 거라고. 믿습니다. 방송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던데 부담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뉴비 게스트라고 또 반겨주시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헬미 텔미라고 보셨어요, 예전에? 아, 예, 봤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어떤 방송이에요? 키즈. 일단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네. 재미있게 풀어보는 그리고 유익하게 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방송으로 이야기를 다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재미있게가 있었잖아요. 네, 재미있게, 그러니까 재미있게 오늘 재미 담당. 아, 맞아요. 재미 담당. 오케이. 이 자리가 재미 그랬어요. 담당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송진아 농호사님이 계시다가 오늘 대신 나와 주신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아, 네. 저는 이진아 농사라고 하고요. 현재 농업 명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네.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사연. 네, 사연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뭐 20대 후반 여성인데 여성 톤으로 해야 되나요? 좋아요, 좋아요. 제 목소리에? 아, 네. 제 목소리에? 시범이니까. 부담스러운데요? 여성입니다. 네,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좋아요. 남친은 저보다 연상이고 사내 연애로 만났어요. 저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상태고요. 내년에 결혼도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유부남인 것도 모자라 딸도 있더라고요. 전에 회사 같이 다닐 때 남친 집이랑 제 집이랑 완전 반대인데 맨날 데려다주고 출근할 때도 우리 집 앞으로 데리러 올 정도로 정말 저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친 국적은 미국이라서 남친 가족들 다 미국에 있고요. 내년 봄에 부모님 보러 가자고도 했어요. 남친은 나한테 다 걸려놓고 그 여자랑 정리하려고 했다. 그 여자랑은 수조인도 부부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연락 다 씹고 있어요. 계속 연락 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이게 꿈일까 꿈이 아닐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 어쩌면 좋죠? 이런 사연 왔네요.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딸도 있는 유부남이었다. 네네네.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와. 저도 유부남이지만 유부남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취준생 중에 여러 유부남 계시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재영님이 변호사님 술 드신 녀석 같다고. 아, 저요? 아, 술 한 잔 먹었을 수 있지. 너무 속상하잖아요. 맞아, 손이 벌벌 떨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에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손이 떨리는 거 아니야, 이분? 엄청난데요? 이해합니다. 이런 사례를 다루신 적? 있으세요? 아, 이런 거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륜 사건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불륜 사건이 근데 문제가 많이 되죠.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범죄가 되느냐는 우리가 별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남친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을 상대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법적인 관할이 어디까지 미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불륜 자체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근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일단은 이게 사기가 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이제 역할극을 하는 게 제일 이제 이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륜 을 당한 여자야. 20대 후반 여성. 20대 후반 제가 여성이고. 사연을 보낸 분이고. 네. 이제 미국인. 그런가요? 네. 미국인. 아, 저 미국인. 뭐 앨런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저 제레미. 제레미. 제레미라고 불러주세요. 제레미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땐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기
죄가 성립을 하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편취를 해야지 성립을 해요. 아. 그러니까 속이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실행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뭐 미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완성이 되려면 이 대니얼이 대니얼 맞아요? 제레미가 제레미가 우리 민지 씨를 속여 가지고 민지 씨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로 인해서 우리 제레미가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 사기죄라고 해서 제레미의 속임으로 인해서 민지 씨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어떤 제3자인 강성 씨한테 흘러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처분 행위가 있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을 해요. 근데 이 돈의 기준은 어때요? 보통 사실 연애할 때 돈을 막 빌려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있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진짜 연인 사이에서 사기 행위가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뭐가 사실 둘은 사랑하잖아요. 둘은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러면 아 진짜 뭐 제레미 뭐 나 뭐 5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혹은 뭐 민지 씨 뭐 나한테 뭐 300만 원 빌려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인 사이에선 증여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냥 뭐 300만 원 줬나 보지. 혹은 300만 원은 사실 큰 금액이니까 우리가 이걸 뭐 그냥 20만 원이라 할게요. 아, 막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너무 막 죽는 소리 하니까 20만 원 그냥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이 약간 연인 사이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도 진짜 사실 쉽진 우리나라 정서상 쉽진 않지만 금전이 오간다라고 하면은 차용증 같은 거는 당연히 써놓는 게 나중에 이들의 사랑이 깨졌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고 선물 주고 영수증에다 언제 받았어 이렇게 해서 사인 받고 내가 근데, 언제 사준 이런 거 이거 헤어지면 반납함 딱 써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헤어지면 반납함.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증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증여가 아니라 만약에 헤어짐이 있게 되면은 나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일단 증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명확함이 없으면 나중에 이들이 좋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는 사실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니네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냥 이게 증여성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좀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트 일지도 증거가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데이트 일지라는 게 차용증 혹은 뭐 공정증서 이 정도로까지의 어떤 증거의 효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계부를 쓰면서 뭐 대니얼한테 오늘 20만 원 뭐 하면서 40만 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쭉 기록을 해놨어요. 가계부에.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로 대니얼한테 속은 것 같아. 저는 이런 사건을 실제로 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A라는 남자가 완전 사기꾼이었던 거야. 근데 이 B라는 여성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는 사기죄가 인정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을 하면서 이 여자를 쉽게 얘기하면 꼬시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나는 국내 유수의 대학을 나왔고 허언증 맞아요. 그리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속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나 오늘 무슨 회사 다니는데 오늘 뭐 과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카톡들을 전부 다 증거자료로 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 문의해보니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아파트를 청약을 받았대요. 아파트 청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 내가 진짜 청약 받았는데 중도금에서 조금 모자르니까 일단 300만 원만 줘 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아파트 청약 당첨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인정이 됐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제 만약에 청약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제 명의를 빌려서 뭐 오피스텔을 사 해갖고 계약금을 남자가 돈을 줘서 남자가 돈을 줘요. 근데 중도금을 여자 명의로 해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거 이거 자체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건 당연히 성립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성립이 될 수 있죠. 일단은 여자가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사실 금융권과 여자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자한테 청구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대출을 받은 사유가 남자의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재형님이 왠지 모르게 경청 중이신 유부남 에볼루션 리 농사님이라고 엄청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진짜로. 이런 얘기 잘 들어두면 세상 사는데 다 도움 되죠. 아우, 그쵸. 그래서 이 코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사실 이런 사건들을 옆에서 보면서 속는 여성분 혹은 남성분이 진짜 뭐 바보야? 아니야. 그치, 바보 아니지. 진짜 쉽게 얘기하면 뭐 배울 만큼 배운 분이고 똑똑하고 맞아. 이런 분들인데 이구동성으로 나중에 들어보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다음에 저랑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뭐에 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그렇지. 사랑한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에 믿어버린 죄. 눈이 먼 거야. 눈이 멀지 우리.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다 이상한 거지. 다 빼갔어 내 돈이. 내 돈은 하나도 없는 거 다 빼가고. 와. 그러네요. 예전 사실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돈을 막 빌려달라고 한다. 아니면 막 좀 10만 원, 20만 원? 차용증 쓰세요?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개인 경험상 제가 빌려달라고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빌린 적도 없어요. 빌리면 쓰실 거예요? 빌리면? 빌리면 쓰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차용증을. 아, 차용증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차용증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이거 빌려. 우리가 연인이야. 근데 뭐 100만 원 빌려달라 해. 근데 내가 진짜로 차용증 쓰고 공정증서 뭐 공증사무실 가서 쓰고 담보도 걸게라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난 신뢰를 줄 것 같은데. 확실한 남자구나. 나중에 돈 떼먹힐 일 없는 남편값, 1등 남편값.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좀 신뢰를 좀 나쁠 것 같아. 난 나쁜 거 서운할 것 같아. 물론 줄 건데 1등 남편값 나중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확실하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기분은 나빠. 맞아. 아니 사과 받아야 될 것 같아. 제가 빌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 빌리는 입장에서. 아, 나는 여자친구분이나 그 애인이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빌려줄게. 근데 사용증 좀 쓰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헤어지자는 거지. 사용증 쓰자라고 하면은 그만 만나자라는 거. 그래, 뭐 나 못 믿어? 그만 만나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뭔가 사용증을 쓰지 않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뭐 이게 꿈이 아닐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저 어쩌죠?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금전적인 어떤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기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사연에선 그런 게 없어요. 뭐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속여가지고 나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수를 내가 다 장만을 하고 집 뭐 보증금을 내가 냈고 이러면 사기가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 사연에서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다라면 그리고 그 손해와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나 유부남을 속인 거 이게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도 인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뭐 예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간통죄. 그러니까. 뭐 혼인빙자 간음죄. 그거 많이 들어봤던 거. 예,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위헌 판결을 받고 이제 그 법조항이 효력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민지 씨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요. 이게 혼인빙자 간음죄인데.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지니까. 이게 말 그대로 혼인빙자 간음죄가 내가 당신이랑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혼인 사실을 빙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였어요. 우리 결혼할 거잖아. 우리 결혼할 거잖아라고 해서 성관계를 가진 거야. 그렇게 해서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저를 처벌했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한테 결혼하겠다고 좋은 남편일 거라고 접근해가지고 이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 야, 너 처벌받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혹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 것은 좀 구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 진짜 나쁜 놈이야. 범죄자가 많이 생기니까. 아 그거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사적이라는 건가?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많이 생길 수 있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형벌권까지 개입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혼인을 빙자했다 한들 이 여성이 자기의 자의에 기해서 성관계를 가진 걸 가지고 국가에서 처벌까지는 하는 건 좀 그렇다. 오히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속던 말던 내가 그냥 이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건데 왜 국가에서 처벌권까지 발효를 하는 거지? 그러네요. 이런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게 웃긴 게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성만 객체였어요. 그러니까 혼인빙자 가늠죄가 남성이 진짜요? 객체가 되는 경우는 법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빙자해서 부녀와 가늠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성차별적이라는 거지. 남자만 너무 여자가 남자를 속여가지고 성관계를 가져서 남자가 그런 마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적용이 안 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성차별적. 여자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또 그 한참 이후에 또 이제 간통죄 폐지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엔 간통죄도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간통죄는 뭐냐면 이제 이쪽이 유부남이잖아. 그러면 이 여자와 가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했는데 이것도 국가기관의 형벌권까지 발동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어떤 아니다? 성적 사생활이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처벌을 하지 못해요, 국가가. 그치만 도덕적 어떤 문제로는 충분히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는 건 그렇지만 우리 유부남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남편의 간통 행위로 인해서 충분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인정을 해서 위자료 청구를 남편한테도 할 수 있고 상간 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현재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대상이 취준생이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럼요.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면은 생활에 다 필요한 이야기들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전부터 이미 지금도 당장 내가 근데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안타까운 게 지금도 남친이라고 불러요. 남친은 그 와중에 그걸 찾으셨어. 남친은 사랑해 사랑. 부들부들 떨리긴 하는데 우리 남친이 그치? 미국 사람이고 한순간에 또 남친 국적은 남친은 나한테 그리고 또 내년 봄에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마음이 진짜 이게 이거는 일단은 뭐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기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기혼자면 결혼을 못해요. 우리랑. 네, 그렇게 되면 중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국가예요. 사우디 가야겠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랑은 결혼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인 남성이 이혼을 하고 나랑 결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혼자인 상태에서 결혼은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사실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실체가 혼인과 진배 없다.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유부남이었다라는 거를 알아챘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사실혼 파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줬었던 뭐 가령 예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마음 상한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마음 상한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가 있는 게 국적이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 그죠, 미국이요. 물론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형사상 문제를 저질렀어요. 막 사기를 쳤거나 뭐 그런 어떤 형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 법원이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아니 우리가 처벌시킬 테니까 보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금전을 뜯어내서 이 여자한테.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날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대사관 땅을 밟으면은 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국경을 넘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갔을 경우에는 또 사실상의 법적 제재가 어렵죠.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이분한테. 뭐 네.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긴 이후에도 이분이 미국에 갔다. 뭐 어떡할 거야? 아 똥벌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실상 조금 이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결혼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뭐 유부남 모자라 딸 있고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소개팅 해야지. 네,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법적인 어떤 구제 방법이 어떻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접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런 불륜 관련해서 접한 적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혼인 여부를 숨기고 왔다는 이런 너무 많죠. 불륜 대부분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혼인 흔하게 하는 소송 중에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정말 제일 흔한 게 불륜이에요. 그러면 근데 불륜은 뭐 남자도 있고 이제 여자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자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불륜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난 싱글이야 라고 해서 불륜 저지른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오빠 싱글이야. 아 간직하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왜? 얘도 그러잖아 이 미국놈도. 그러네. 제 친구였으면 이건 오늘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와 진짜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아, 충격적인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 최근에 뭐 이런 이거랑 비슷한 일은 이런 게 있었죠. 이제 남성이 바람을 피는데 아, 능력도 좋아. 한 30년간 바람을 피워. 뭐 어떻게 그래? 어, 한 30년간 바람을 피고 이 30명의 여성 모두를 속여요. 그것도 진짜 유부남이 아니라고. 아. 어, 그러니까 싱글인 척 하는 거죠. 싱글인 척 하고 이제 한 30명이랑 이제 만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 그러니까 A라는 여성과 만났는데 이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뭐 하여튼 사이가 틀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한 거예요. 남자를. 아. 그러면서 이제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소환장이 본가로 날아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전혀 바람 피는 걸 몰랐다가 와이프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강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꼬리가 다 밟혀서 올라온 거예요. 어머. 예. 네. 감쪽같이 속였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랑 바람을 핀 여자랑 사이가 좋았으면 아마 강간죄로 고소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사실 강간 아니었거든요. 30명인데. 네. 근데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하필 이 여자는 뭔가 틀어져가지고 이 여자가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강간으로 이 남자를 고소한 거지. 와 근데 그분도 대단하시다. 30명 중에 서운하게 한 사람 몇 명 있었을까? 그러니까 한 10명 가까이 됐을 거고. 내연녀끼리 동창회 가능하겠다고 하시네. 진짜. 댓글에 이게 문자로 아침에 뭐 보내고 뭐하고 해도 하루에 한 300개는 주고받아야 될 텐데.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30명이 동시에 있진 않았겠지. 동시에 있진 않았겠지만 버티고 이런 식으로. 진짜. 한번 우리 뭐 댓글 한번 봐볼까요? 뭐야? 이혼 소송 때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 못하나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난주에도 저 질문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데 사실 불법적으로 막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런 데서 막 파파라치처럼 몰래 도찰하고 이런 거 사실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파파라치를 처벌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일단 아~ 이게 이혼 소송 가정법원에 제출이 되면 분류는 아주 강력한 친구로서. 아, 네. 처벌은 따로 받긴 받고. 네, 그러니까 이 파파라치는 불법 행위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몰래 사람을 도찰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경제적 대가를 받고 팔았잖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거든요. 그럼 이 파파라치를 처벌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파파라치가 찍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거를 이혼 소송에서 제출을 했을 때 이혼 소송의 판사는 이걸 배척을 한다?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뭐 호텔 들어가는 사진을 뭐... 찍어서 냈어. 드라마 같아. 응. 근데 이거를 가정법원 판사가 아 이거는 흥신소에서 몰래 찍은 거니까는 뭐 불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기 쉽지 않죠. 아, 그렇진 않다. 이게 네. 가사 사건에서는 그래요. 가사 사건에서는. 아 가사에서는 그렇다. 형사 사건에서는 좀 엄격한데 가사 사건에서는 다 통해요. 그럼 인정은 안 해줄 수도 있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형사 사건에서.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불법 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변호인이 날려버릴 수 있죠. 상대 측 변호인이. 네 변호인이 아 이거는 너무나도 빼박인데도 그 증거를 취득한 행위의 어떤 과정을 봤을 때 이게 불법적으로 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걸 아예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허용한다면 늘 이런 불법을 또 한편으로 조장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가사 사건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인정돼요. 그렇게 뭐 잘못했으니까. 흥신소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신고 부탁한 사람이 찍으면요? 그건 증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타인을 2인 1조로 네. 타인을 팀을 꾸려가지고. 타인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타인 자체를 친구 데리고 갈 수 있잖아. 나 무서우니까 너도 나랑 같이 지금 가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만약에 같이 이렇게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다 모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촬영을 안 하면 돼요. 불법적으로 그러네. 2인 1조로 가서 저를 찍어주세요. 뒤에 뒤에서 백으로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영리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도 필요 없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내연남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호텔을 가. 자기가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돼요. 근데 흥신소가 왜 안 되냐면 흥신소 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심부름센터 자체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셀카를 찍었는데 우연히 뒷배경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뭐 초상권 문제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는 문제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긴 있네요. 사실 증거 싸움이라고. 그러네요. 증거 싸움이다. 가사 사건은 특히 이런 불륜 사건은 무조건 증거 싸움. 근데 불륜을 안 저지르는 게 낫지. 당연하죠. 한 명은 탐정이 되고 한 명은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니까요. 슬픈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연자분만 좀 상처를 받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라서.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빨리 잊으시라. 미국 사람이라서 프리한가요? 잊으시라. 우리 호이토이님이 카톡 증거가 인정되냐? 카톡도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객관 주장 이외의 거 주장 이외의 거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다 증거가 돼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다 증거. 뭐가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래요.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인생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근데 우리 이 코너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이 코너에 좀 메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뭔지 아세요? 보셨죠? 모르세요? 메인 뭐요? 메인 강성진의 법률 상담 메인 아니었어? 방금 아주 흥미로웠어요. 밸런스 게임이 이 코너의 또 묘미거든요. 이거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되게 많이 기다리셔서 준비를 오늘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태어나서 처음 고르시면 저도. 돼요. 뭐가 더 나은지 딱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스킨십이 없는 연애 그리고 돈이 없는 연애 뭐가 근데 이 스킨십이 모든 스킨십 만지는 것도 안 돼? 요것도 그게 스킨십이죠. 아 이건 좀 그런데 아 극단적이야. 그게 이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고르셨어요? 다 속으로? 네, 골랐어요. 하나씩 하면 앞뒤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뒤. 뒤. 앞. 아, 이러지? 몰랐어요. 난 순서대로 하는 걸까? 한 번에 하는 걸까? 손가락으로 할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네. 계속해가지고. 난 뒤 같은데? 저도 뒤. 저는 앞에 거. 돈 없어도 괜찮아. 사랑하면 왜요? 됐지. 왜요? 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돈 없어도 괜찮은 건 둘째 치고 네. 이것도 안 만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거는 조금 아니 돈 없는 연애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원하신다? 안 원하는데 여러분 더 싫은 게 이만큼도 못 만지는 스킨십 없는 연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원한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봐요. 저는 스킨십이 있는 연애, 돈은 없어도 돼. 이걸로 하려면 뭘로 해야 되죠? 후로 해야 되나요? 그럼 후지, 후. 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똑같네. 아, 돈 없는 연애. 아, 그렇지. 돈이 없어도 돼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 봐봐요. 돈이 없는 연애는 네. 아, 진짜 힘들지. 웃기다. 근데 스킨십이 없는 연애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뒤에 거는 힘든데 이건 불가능해. 아니, 이렇게 우리가 늘 대화하고 연애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왔어? 어 그래 밥 먹고 이거는... 맛있게 먹고 잘 자 그리고 다음은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거 스킨십 없는 연애는 예전에 제가 그 영화 본 거 있어요. 그 영화 뭐였지? 한석규랑 전도연이었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접속. 그 이거 온라인상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이러면은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 있어. 그러니까 AI랑 카톡으로도 뭐 하면서 이제 채팅 같은 걸로 서로 사랑하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온기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온기가 필요하다. AI랑은 못하겠어. 근데 이제 미래는 바뀔 것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맞아요. 아바타처럼 해가지고 이런 연애가 났다 나올 수도 있죠. 쉽지 않은 밸런스 게임이었는데요. 1번 잠깐만. 자 이제 그럼 다들 파악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태어나자마자 10억 받기 대 50살에 100억 받기. 아, 이거는 입자마자 정했어요. 선택하면. 저도. 저 50살에 100억 받기.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도. 전 무조건 50살에 100억 받기. 왜요? 저요? 네. 이런 얘기해도 좀 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오케이. 먹고 살만하니까. 아. 나중에 더 크게 받고 싶은 거야.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가 50살에 100억을 딱 받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의 현 삶이 지금의 현 오케이. 삶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50까지 못 버티겠어. 괜히 10년밖에 안 남은 것도 짜증나지만. 괜히 우리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진짜로 우리의 삶은 급한가? 아니 이건 그 기준의 차이니까. 근데 저는 마음 상했어.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10년 더 버티고 더 큰 리워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맞아요. 왜 앞에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50살까지 못 살면 어떡해요? 아, 그럴 거니까. 아, 50살까지 그렇네. 일단은 받고 봐야지. 준다 그러면은 그거 먼저 받고 일단은 이게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해 왔으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면은 일단 받아서 부모님한테 그 분당에 땅을 사달라고 먼저. 아니 근데 분당에 땅을 사야지. 그 다음에 아마존에 투자를 할 거야. 근데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 10억 받아서 분당 땅 사고 아마존 땅 저거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다 코인에다 넣고 저는 이렇게 해서 50살에 큰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재벌집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관점의 차이인 게 어저께 밤에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전 그거 안 봤고 모르는데 얼마 전부터 전쟁이 시작했어요. 아 근데 너무 일리 있는 말씀인 게 네. 진짜 이 화폐 가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50년의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대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50년 전이면 1970년 이거란 말이야. 70년에 월급이 얼마였을까? 그러니까는 발음도 안 돼. 아니 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서로... 받아서 쟁여놔. 일단 강남부터 사야겠다. 강남부터 사고 분당 넘어갔다가 우리 타코장님도 10억을 500억으로 불리는 거 그럼, 저도 그럼. 근데 저런 거 생각하고서 하는 거거든요. 역시. 그러면은 근데 이 말이 맞는 거 우리가 좀 역전한 것 같아. 이겼다. 공핍에서 이겼어. 맞아. 이겼다.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꼭 10억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좋네요. 좋은 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좋은 일이에요. 이게 맞네.
우리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아, 이렇게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밸런스 게임. 이게 메인인데 몰라주시고. 이거 세 개밖에 없네요. 아, 몇 개 더 하면 돼요? 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 집에 가죠. 정장 입고 1박 2일 자전거 타기 대 바이크복 입고 1박 2일 일하기. 이건 뭐야. 진짜 둘 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아 진짜 둘 다 너무 싫다. 고르셨죠? 네. 하나 둘 셋 앞. 그래 저도 앞. 앞에. 왜냐면 저는 정장이 그래도 편하세요? 남들보다는 익숙한 사람이어갖고 근데 바이크복은 너무 안 익숙하거든요 저한테. 네, 바이크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바이크복. 일단. 아니 바이크복 말고 뭐예요? 오토바이를 안 타고 일을 하는데. 저는 1번은 여기 딱 앉아 계시는 거죠. 1번은 노는 거 같아서 그래도 일 하는 거보다는 정장 입고라도 놀자. 아 일단 아~ 제가 뒤가 되려면 지금 법원에 바이크복을 입고 가야 돼요. 아. 그것은 조금 법정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이크복을 입고 법정 모독죄로 안 된다. 저는 사장님이 엄청 싫어할 거예요. 저는 3번은 앞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좋아하나 뭐 이러실 수 있겠네요.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신문물을 이렇게 접해 보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이렇게 좀 즐겨 봤으니까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네. 소개를 해 주세요. 네. 부모님.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최대한 열심히 읽어 보겠습니다. 네. 구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공개 사내 연애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다른 직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만나던 분께서 다른 분과 만나는 것을 알고 아 이거 사연들이 다 왜 이래? 개인적인 일을 모든 직원에게 떠벌리며 저를 직장 내 따돌림 형식으로 퇴사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선언한 것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내용을 공적인 회사에서 다 떠벌리며 왕따를 주도한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직원이 직접 들었다며 말해준 내용, 캡처본 및 녹취 내용이 있고 직급이 있으신 분들마저도 아 이분들도 웃기네. 너는 누구 편이냐 하며 편가르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지 3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내 연애를 끝내고 또 사내 연애를 하는. 그러네요. 하, 직장 내 괴롭힘.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된다고 봐야죠. 이게 진짜 좀 애매한 게 직장 내 괴롭힘 저희가 이제 요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럼 직장 안에서 벌어져야 되고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 지금 이분이 한 행동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이게 업무상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둘이서 사귀다가 헤어져가지고 여자분께서 이제 악에 받쳐서 너 한번 죽어봐라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회사에서 나서서 그 여직원을 그러면은 어떤 징계위원회에 해부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경고장을 준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여직원분도 솔직히 좀 억울하죠. 그냥 이제 공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회사라는 부분이 이제 직장 동료들끼리는 사적인 영역들도 있거든요. 개인사도 털어놓고 개인에 대한 뭐 커리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A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B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고 싶어서 B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뭐 커피 마시면서 잠깐 짬 시간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회사 안에서 사내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좀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이 뭐라 그러지 약간 속상하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동료가 직장 동료긴 하지만 친구기도 해.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쟤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 쟤 퇴사할 때까지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어떻게든 괴롭힐 거야. 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발언한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바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아.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은 사실 뭔가 이제 업무상으로 해서 이분이 그리고 직장의 관계 우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직장 상사여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대리가 네, 과장한테 그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워요. 아. 네, 이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요건을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회사 안에서 벌어진 내가 좀 기분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나 기분 나쁘니까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사실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제레미 아니냐 미친 남자 아니냐고 이게 좀 이어지긴 하네요. 그러네요. 이 제레미가 수상하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렇게 왕따를 주도하고 따돌림 형식을 취하는 게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방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정이 되느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사업주한테도 일정 이상의 어떤 처벌 규정이라던가 이런 걸 두고 있기 때문에 벌금 규정이라던가 그러니까는 아주 요건이 명확하게 맞아 딱 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따돌림의 형식만 있었을 뿐 네. 뭐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직장 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한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만들어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여자분은 사실 좀 잘 모르겠고요. 직장 상사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직급이 있으신 분들마저도 네. 너 누구 편이냐라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이 사람들이 직궂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남자가 싫고 이 여자도 싫고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네. 꼰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둘을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사실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 둘 다 내보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런데 단순히 한번 이거 너 누구 편이야? 넌 여자 편이야? 남자 편이야? 그러면서 이제 편 가르기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토론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냥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회식할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아니면은 어떤 사내 연애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업무 이제 여자 직원들과 같이 어떤 팀을 꾸려서 뭐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계속적으로 줬을 때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그 흔히 조금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진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제 상담들을 해보면은 하나같이 너무 억울해요. 네, 얘기해보면은 저희 팀장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요 저녁 8시에 카톡을 보내가지고 굳이 다음날 해도 되는 얘기를 저녁에 해가지고 제 가슴속을 뒤집어 놓고요. 일부러 아침 일찍 연락해갖고 뭐 하고요. 어저께 얘기해줘야 뭐 다음 주까지 해도 되는 일을 빨리 오늘까지 해오라고 하고요. 계속 수정하라고 하고요. 그게 너무 본인한테 스트레스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건 이 친구가 일을 너무 못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끝내놓으란 일을 못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급하게 회의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냈던 거고 이 친구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우리가 마감 시한이긴 하지만 여러 명이서 만드는 자료였고 그래서 여러 명의 자료를 일찍 취합을 해서 그 자료들을 내가 좀 이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건데 그 친구는 계속적으로 내가 하는 요구들마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내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직장 상사로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노무사님? 이게 조금 하고 또 반대로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에서 이게 다 인정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있었던 사례가 또 이제 반대로 팀장이 싫어요. 팀원들이. 그럼 팀원들이 이제 짜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우리 신고를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실제로 이제 작당 모의라고 하죠. 네,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팀장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팀장한테 팀장을 신고를 해가지고 팀장은 징계위원회까지 가고 뭐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작당 모의 한 것들은 증거가 거의 없어요. 아~ 네. 다들 그냥 억울해서 한 얘기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증거가 거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직장 상사는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회사 내 징계도 입증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부당징계 구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징계위원회 같이 들어가 봐도 이거는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징계가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해서 징계를 안 하거나 그냥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내면은 그냥 뭐 그래도 좀 강압적으로 얘기한 건 있었다라고 해서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내면은 그분들은 또 이제 팔짝팔짝 뛰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결국엔 팀장은 짐 싸서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상처다. 악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왔을 때 신고 진짜 많았고 기준도 없고 저희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건을 그렇네. 감독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 이제 이 요건들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 상의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많이 잡혀서 이 불의의 이제 피해자 이 가해자라고 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은 요즘에 많이 열어놓고 사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증거를 잘 수집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얘기 하려 했어요. 녹음기 항상 여기다 딱 해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문의 요건에 얼마나 부합을 많이 하느냐 이제 그 싸움이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왜냐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뭐 예를 들면 너 이쁘다 라고 한 게 칭찬으로 들리는 거지만 누구한테는 왜 성적으로 나한테 괴롭고 왜 내 외모를 가지고 네가 예쁘다 막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일단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게 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좀 무뎌요. 그냥 저는 이제 좀 공장 제조법인에서 일을 했었는데 얼마나 입이 거치냐면 진짜 육두문자 쌍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녹아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뭔 발로 막 뭐 뭔 끼야 뭐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렇죠. 엄청난 괴롭힘이지. 나한테 욕설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주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판단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업무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조사해봐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마음을 좀 다독여줄 필요는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 분리시키는 걸로 끝맺음을 하는 게 최근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징계의 위험이 있을 때 사실 유용한 카드기도 하죠. 왜냐면 그 어쨌든 이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하는 뭐 근로기준법 47조였나 뭐 하여튼 보면은 여기서 그 사용자 측 그러니까 사측에 어떤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뭐 배치 전환이라든지 막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직장 내 괴롭힘 뭐 방지법이다 해가지고 막 뭐 이제 막 신문에도 맨날 나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비판 요소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막 만약에 뭐 어떤 여성 직원을 데리고 뭐 이렇게 괴롭히고 뭐 성희롱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사용자가 했을 때에 대한 규제가 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한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리를 괴롭힌 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마땅한 제재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현실을 보면은 사실 사장님이 그러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막 이런 비판점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됐어요? 네, 개정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게 엄청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말 많았어요. 조그만 회사는 10명짜리 회사는 사장님이 괴롭혀요. 맨날 괴롭힌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어도 결국에는 과태료예요. 아~ 벌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처벌이 아니고 네, 과태료 규정이라서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걸 밝혀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규정 자체가 과태료니까 돈 내지 뭐 내지 뭐 너 내일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아 그건 조금 다른 회사 좋은 회사 요즘에 많으니까 안타까운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싸워봤자 맞아요. 이게 좀 근데 저희가 섣불리 막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백마탄 억만장자님처럼 뭐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겠군요. 또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게요. 다 다른 문제고 그냥 제 좀 어떻게 사견을 하나만 보태자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생기는 게 낫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자체 사람들한테 경각심, 나 지금 당하고 있어라는 걸 한 번쯤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 도망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낫다고 생각은 해요. 앞으로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맞아요, 맞아요. 없었던 것보단 생긴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나아지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 일이 근데 사내연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사내연애. 네. 사내연애 추천하세요? 몰라요, 안 해봐갖고 저는. 이게 사내연애가 저도 회사 다녀봤는데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사내연애가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방송 준비해야 돼 뉴스를 보니까 그 최근에 그 사내연애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내연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던데 사내연애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70%로 훨씬 높더라고요. 그 이유는 소수가 많이 하고 있어요. 소수가 지금 이 사람도 전 직장에 보면은 헤어지고 또 같은 직장에 거잖아요. 또 다른 만났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사내연애를 했던 친구가 그렇게 사랑이 잘 이루어지나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환경이. 그래갖고 이제 저거 절대 나는 사내연애는 안 해라는 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전에 제 그 회사 동기가 누구라고는 절대 밝힐 수는 없는데 회사 동기가 사내연애를 종종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걸렸죠. 근데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제 다음 날 얘기했죠. 저는.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내연애를 하면 뭐 하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뭐 그 무슨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해 혹은 뭐 걸렸거나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때부터는 조금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 결혼까지 하면은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 진짜 실제 얘가 제가 다녔던 회사에 그런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는 그 남자분만 계셨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사내 연애를 했고 사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고 바로 옆 팀에서 근무를 해서 칸막이도 없는 바로 옆 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만에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또 그 자리에서 같이 근무를 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께서 이제 이직을 해서 나갔다고 하시고 남자분은 제가 들어갈 때까지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분위기가 그때 되게 안 좋았대요. 둘이서 이제 이혼하는 동안 얼마나 싸웠고 얼마나 냉랭했겠어요. 또 결혼식도 다들 가셨어요. 주변 사람들 다 결혼식 간 사람들이고 축하해 준 사람들인데 둘이서 싸운 날은 딱 티가 났대요.
둘이 화가 나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뭐 사실 저희가 추천하냐 안 하냐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사랑이니까요. 누가 말리겠어요 사랑을. 사랑하는데 뭐 사기도 당해 돈 다 뜯기는 말일까. 제레미. 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길 성인이니까. 네, 네 맞아요. 전 모르겠어요 이런 거. 법만 알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내연애 합의서를 쓰는 것도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있어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사내연애 금지. 근데 그 조항이 예전에는 뭐 징계 관련해서 얘기도 있곤 했는데 이게 사내연애 금지 자체는 그냥 뭐 경각심 차원인 거지. 지금 남아있는 게 옛날 조항들이 어떻게 시업규칙에 안 들어가 있고 별도의 복무규정으로 빠져 있어서 이제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어요. 사내 사랑하는데 뭐 사랑한다고 징계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사내 연애 자체는 징계를 할 수 없고 대신에 사내 연애를 해서 무리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 처녀하고 제레미처럼 근데 같은 회사야. 그러면은 이 유부남이 사내 연애 처녀하고 저는 그 사내 연애를 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도 있었던 사례인데 여러 이제 밖에 알려지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징계가 그쵸. 충분히 가능하죠. 회사의 명예가 어떻게 됐든 간에 회사에 어떤 피해가 있어야 돼요. 업무상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둘이서 사내 연애해서 사랑했다. 뭐 사랑이야 뭐 얼마든지. 그거 자체로 어쨌든 회사에서 근로자를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했다고 징계하는 사랑했다고 예를 들면 넌 강등. 그 이유가 뭐? 저 이별이님을 사랑해서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레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사였는데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 사내에서. 그러니까 한 명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알려지면 어쨌든 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징계가 가능할 수 있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 연애에 관련돼서 사랑은 어려워. 근데 저 처음 나와가지고 계속 사랑 얘기만 했는데 사랑 너무 어려워. 제레미 형 아주 똑똑해 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제레미가 나빴다. 이렇게 제레미. 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그러네요. 해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사연들이 실화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꾸며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화를. 아 실화야? 우리 작가님이 힘들게 하나하나. 아 그러면은 진짜 좀 여러분들 많이 이 사연 보내주시고 맞아요. 다 좋은데 진짜 좀 저희가 이렇게 팁으로 드리는 말씀을 꼭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는 방송. 네 오늘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오늘 생각보다 처음에는 사실 조금 긴장도 하고 왔는데 엄청 긴장하셨잖아요. 근데 엄청 긴장했죠. 아 이거 방송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웃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항상 하셨지만 또 어떠셨어요? 새로운 분이랑 하신 거잖아요. 아 이거 성진원 농사 이거 잘리겠는데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계시면 이렇게 다른 이유 안 돼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해봤는데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